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주차부터 한번 해보고 나가볼까요, 회원님? 네. 여기서 회원님이 주차 연습을 해보실 때 차와 차 사이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그냥 빈 곳에만 해봤어요. 그럼 그 연수 업체를 통해서 10시간 동안 연수를 받으셨다 했잖아요? 네. 받으시는 동안 주차 연습은? 했는데 거기도 이제 차가 없는 널널한 곳에서 해가지고. 좋습니다. 회원님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사이드 미러가 넓고 크잖아요. 네. 안쪽 부분 5분의 1 가량은 우리 차량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하는데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부위에 뒷문짝 손잡이가 오나요? 아니요. 올 수 있도록 한번 맞춰보세요, 회원님. 다시 한번 제가 찝어드릴게요. 뒷문짝 손잡이가 여기 오나요? 네. 왼쪽 거울도 마찬가지로 한번 맞춰보세요, 회원님. 뒷문짝 손잡이가 올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내려서 회원님에게 찝어드리면 좋은데 회원님이 다 맞춰놓으셨다고 하시길래. 네, 맞나요? 네, 이 정도. 좋습니다. 이 차량은 산타페 TM인가요? TM. 버튼식이네요. 네.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회원님 면허 취득할 때 당시 차량과는 좀 사뭇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사소한 기능 같은 것들은 제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빈자리에 주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차가 굉장히 좋네요, 회원님. 저 안쪽에도 자리가 있긴 있는데 이중주차 되어 있네요, 회원님. 네. 아니면 뭐 옆동으로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요 앞에도 괜찮고 한번 가보세요, 회원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원님. 여기는 밤에 되면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유가 없어요. 이중주차 해야 되는 수준인가요? 네. 그렇죠. 핸들을 풀어주셔야 되죠. 여기 흰색 승용차와 빨간색 승용차 사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좋습니다. 대발이 영상을 얼만큼 보고 연습했는지. 평상시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잘 안 되는지. 지금 왼편 거울 속에 뭐 보이는 게 있나요? 네. 뭐가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회원님. 일단 한번 해보세요. 왜요? 해보세요, 회원님. 이 후진 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연습한다라고 해서 영상만 본 것으로는 사실 충분히 연습은 안 돼요, 회원님. 보고 실전에 따라 연습해 보시고 혹시나 내가 어떻게 따라 연습해 봤을 때 잘 안 되는지 오답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회원님. 네. 회원님 거울 속에 아까 보이는 그 기준점을 빨간색 차 네. 모퉁이를 기준 삼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나가줘야지 사실은 가운데에 한 번에 쏙 들어올 텐데 빨간 차가 보이고 흰색 차는 안 보이니까 이 차랑 가깝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일단 목적지 찍어놨죠? 네. 코스트코로 얼른 한번 갔다 와볼게요, 회원님. 드라이브 넣으시고 코스트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서 한번 또 주차 연습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거기 마트 가시면 자주 가신다 그랬는데 네. 몇 층에다 주차하시는데요? 저 마트는 여기 중산동 이마트 자주 가고요. 네. 그냥 4층? 4층? 네. 아, 좋습니다, 회원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뭔가 회원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 힘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회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우회전을 이렇게 크게 한다고요, 회원님? 습관이 돼가지고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사로서 활동을 한지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지만 회원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집어가지고 옳은 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회원님. 네. 물론 뭐 감정 상한다고 하면 뭐 팬 한 명 또 잃어버릴 수 있긴 하겠지만은 회원님을 네.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방금처럼 우회전을 물론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이제 습관으로 배기면 차가 오든 말든 내가 먼저 가야지 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네. 반대로 회원님이 신세계 백화점 갔다가 이제 직진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을 회원님 앞에서 크게 돌아온다. 그럼 회원님도 생각지 못하게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핸들을 조작을 하다 보면 서로서로 이제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조심해야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행동으로 변화가 없으면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원님. 예,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하시면서 우측편 거울도 한 번씩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1초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아주 짧게 바라보는데 신호등 하나 지날 때마다 한 번씩만 봐주세요. 네. 지금 차선 간격은 어떤 식으로 맞추고 계신가요? 얘가 이제 핸들 그게 있어가지고 예. 자동차에 그런 네, 네. 옵션을 이용을 해서 차선 간격 맞춘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연수받은 10시간 동안은 회원님 차로 연수받으셨어요? 네. 얼마 정도 주셨어요? 20만원대 그런 것 같아요. 20만원? 네. 싸네요. 네. 약 4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선은 저기 50m, 100m 앞을 내다보면서 달려보세요. 네. 앞에 보시면 적신호죠. 네. 이제 브레이크를 가볍게 조작해보세요. 지금 누군가를 태울 수 있을 만큼 회원님이 조금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옆에 항상 엄마를 태우고 다니는데 네, 어머니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면허는 있는데 잘못 어머니도 잘못이시고요? 네. 많이 무서워하세요. 어머니가 많이 무서워하시고요. 네. 운전에 참견은 안 하십니까? 참견하면은 좀 싸울까봐 네, 많이 참으세요. 대한민국 모든 모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서로 선을 넘지 않아야지 네. 가정에 평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우리 또 한 번 출발해 볼 텐데 코스트코까지 그냥 가지 않고 끼어들기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끼어들기 연습도 해보셨어요? 네. 이제 타임월드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요 차가 좀 많잖아요. 네. 밀리는 정체 구간에서도 끼어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언니. 네. 주차만 조금 보강하시면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님. 주행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네요. 차가 좋아서 승차감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운전을 굉장히 차분하게 해서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 건가요? 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몇 년씩 산타페죠? 왜 급브레이크 밟으세요? 지금 우리 앞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오지랖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좋습니다. 가보세요. 혹시나 우리가 가는 조심하세요. 방금 검정색 택시 봤나요? 브레이크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역시 대전은 거치면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거울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어요, 형님. 자, 깜빡이 넣었을 때 거울 속에 보이던 택시 네. 속도가 빨랐어요, 느렸어요? 빨랐다는 거는 회원님 느낌일까요? 아니면 거울 보면 보이나요? 켜보세요, 회원님. 이제 핸들을 반바퀴 조정해서 차선을 물어보세요. 네. 그럼 우리 뒷차는 우리가 차선을 바꾼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럼 속력을 감속해주냐 가속하느냐에 따라 회원님이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죠. 네. 회원님 차량이 머리가 한 10분의 1
점선을 물었다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뒤차가 상향등 날리고 가속을 한다 감속이 아니라 그럼 회원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차까지 보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옆에 중앙분리대가 있다 보니까 회원님이 자꾸 여기 한참 뛰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계셔요.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항상 차로 변경할 때에는 지시등 넣는 방향의 미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양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잘. 뭐 더 이상 연수가 필요한가요? 10시간 또 너무 잘 받으셨네요. 좌회전 해보도록 할게요. 1, 2차로 모두 좌회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넓고 크게 돌아가지고 2차로로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도선은 없어요. 넓고 크게 1차로에 있는 차들이 1차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기 보시면 타볼레가 자기 차로 안 들어가고 바로 깜빡이 바꿨죠? 네. 버스 조심하시고요. 네. 버스 출발합니다. 이어서 왼쪽 지하 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왼쪽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 왼쪽 지하 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와, 진짜 제가 부침성이 원래 좀 부족해요. 회원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인데요. 네. 진짜 뭐 회원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깜빡이를 놓고 회원님이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1차적으로 했고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회원님이 한 번에 차로를 여러 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점선이인지 실선인지 제차 확인하고 점선일 때 회원님 또 들어갔잖아요. 네. 야, 뭐 알려드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 회원님 우리는 이제 탐방 지하차도 진입을 해볼 텐데요. 1, 2, 3 차로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런 흐름이 있어요, 형님. 네. 물길을 이제 좀 보면 유속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잘 달려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막히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 회원님 서 계신 이 자리는 그렇게 좋은 도로는 아니에요. 이 3차로가 나중에 롯데백화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랑 조금 맞물려 가지고요 도로가 3, 4차로가 있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차량들이 모두 다 이 3차로로 다 끼어들어요.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언니 미리 바꾸려고 해도 지금 지하차도는 흰색 실선이 꺼져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표지판 보면 우압류 도로 표지판 우측으로 차로가 하나 더 추가로 생긴다. 염두에 두시고 좋습니다. 천천히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방주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좌우 살피면서 주변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더 줄이 짧은 곳 찾아가죠. 갑자기 이제 도로가 없어져서 합류하는 차량들 잘 보세요, 형님. 시야는 100m, 150m 앞을 내다보시면 지금 이 라인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 앞에 도로공사 하나봐요, 형님. 차선 바꾸라는 차량이 있어요. 일단 켜놓고 달릴게요. 끼워주면 들어가고 안 끼워주면 못 들어가는데 밀리는 정체 구간에서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 계속 가보세요. 클락션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형님. 메인 도로가 우선이고 합류하는 차량이 차선인데 끼워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안 끼워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흰 차 앞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형님. 속력 줄여서 흰 차 보내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흰 차를 추월하거나 그 앞에 타겟을 또 잡아보세요. 그럼 가속페달 타법을 보세요. 정지. 거울 쳐다보다 사고 나겠어요, 형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어요. 우회전하는 차량이 회원님 보고 좀 비켜달라고 하면 회원님은 선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비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앞으로 나가라는 데서. 클락션을 더 세게 올리면서 조금만 비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 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안 비껴주는 게 맞아요. 직진 네. 우회전 차로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회원님이 우회전을 해야 되는 차량이에요. 네. 근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 신호시가 들어왔어요. 네. 그 앞차가 직진 신호가 들어오는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 뒤에 회원님이 우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직진 신호 들어오니까 옆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건너는 보행자 때문에 회원님이 우회전 꺾으려고 했는데 회원님 엉덩이에 받쳐서 내 뒤에 있는 차들이 직진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때 또 클락신을 세게 울리면서 회원님 보고 보행자 오든 말든 좀 더 빼줘라고 울려대면서 회원님 어떡할 겁니까? 경찰은 모퉁이에 서 있어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회원님. 직진 우회전 차로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차를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도 네.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것인지 회원님이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통 법규대로 운전할 것인지 판단을 신속하게 해야 돼요. 네. 오른쪽 오 잘했습니다 회원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갔으면 비상등도 센스부위 이렇게 한 번씩 켜주고 꺼주는 거 여유 있을 때 해주시면 됩니다. 전방에 큰 다리를 지나서 서대전 대거리 쪽으로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핸들이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3차로로 주행하여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신호등 지날 때마다 오른편 거울 보라고 했죠? 어, 보고 있나요? 굉장히 위험했죠? 택시 우리 앞으로 들어올 거 알았나요? 예, 탑차도 주의하세요, 회원님. 앞에 네. 저속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들 우리 앞으로 추월하는 거예요. 아, 네. 달릴 때 조금 달려줘야 된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회원님의 안전을 위해서. 아, 네. 클락션 울리는 것이 버릇없는 행동이 아니라 차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빛과 소리로 신호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네요, 회원님. 오, 회원님은 실선을 칼같이 지키네요. 진짜 가르쳐주신 강사님 존경합니다.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회원님. 감속해주죠. 다시 한 번 더. 좋습니다. 머리 위 신호는 적신호, 보행자 신호 적신호, 3시 방향에서 좌회전 들어오네요. 바로 우회전해보세요. 3시 방향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만 재차 확인하세요. 좌회전하라는 언제 좌회전하시려고 회원님 지금 바꿔야 되겠죠? 아, 네. 예, 계속 거울만 쳐다보다가 언제 가려고요? 여기서 차선은 미리미리 안 바꾸면 우리 저기 태평 오거리까지 또 가서 유턴해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가야지 가야지. 그래 생각으로만 할 게 아니고 네.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회원님이 거울 쳐다보고 그래 내가 좀만 더 가서 바꾸자. 아. 그러다 보면 이 신호 놓치고 나면 저기 태평 오거리까지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변동 오거리까지 갑니다, 회원님. 네. 예, 죄송합니다, 회원님. 흥분했어요. 자, 머리 위에 신호등 한번 쳐다봐 주시면 직자 후 직진. 그러면 직자 신호 끝나고 나서 직진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호 체계를 본다는 것은 직자 신호가 들어왔다가 직진 신호 들어올 때 녹색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황색불이 들어와요. 근데 그 황색불만 보고 사람들이 어? 이제 적신호로 바뀌는 것 같다 해서 급브레이크 밟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차량은 회원님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잖아요. 방금 우리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아웃시 방향의 입구가 가까이에 있었어요. 핸들을 회원님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그리고 넓고 크게 돌 필요는 없었죠. 유도선 따라서 그냥 핸들 조금만 조용하지 하도 됐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혀가 꼬이네요. 종종 뭐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부족한 것이 회원님에게 오히려 더 연습하고 노력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 신호가 바뀌었네요. 우리 이제 코스트코 입장하기 위해서 차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원님이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거울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회원님. 달리면서 거울을 잠깐 쳐다보는데 한번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보세요. 다시 전방 주시.
좋습니다. 감속하는 게 느껴지죠? 2차로가 2, 3차로로 늘어나요. 여기 한 번씩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택시기사님들이 서대전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줄 서서 기다려요. 깜빡이 또 놓고 3차로로 붙어주세요.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재차 하시고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왜 회원님이 어렵게 느끼는지 한번 가볼게요. 지도를 참조하여 주행하여 주십시오. 이 차량에는 어라운드표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고요. 네. 전방 감지기는요? 있는 것 같아요. 있고요. 좋습니다. 한번 회원님 스스로 가보세요. 잘 하시는데요, 회원님. 연수 받으시면서 혹시 보건력도 배우셨나요? 네, 배웠어요. 좋습니다. 4층까지 단번에 올라가 볼게요. 낮인데도 사람이 마트 이래 많습니까? 항상 문턱이에요.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넓은 편이에요, 언니. 네. 혹시 타임월드도 가보셨어요? 언니 차 타고 갈 때. 예. 언니 차 타고 갈 때. 좋습니다. 여기 검정차 검정차 사이 블록으로 들어가서 주차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언니. 여기는 참고로 다른 마트나 백화점과 다르게 스토퍼가 없습니다, 형님. 그러네. 그래서 뒤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이 검정 차량과 흰색 예 세단 사이 한번 주차해 보세요. 너무 멀은가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마트 주차장 자체가 넓기 때문에 괜찮아요. 좌우 잘 살피시고 무엇이 보이는데요? 지금 저기 검은 차요. 헤드라이트가 보이나요? 번호판이 보이나요? 번호판이요. 번호판요. 조금 많이 나간 편이긴 한데 후진기어 넣어보세요. 네. 이제 기준점은 핸들 감는 방향이 거울 속에 보시면 검정 차량과 가깝게 들어가는지 멀리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돼요. 네. 핸들 조향하시고 들어가 보세요. 후진 좌우 살피시고 보행자들이 차와 차 사이로 잘 다니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후진 검정색 SUV랑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가까워져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언니. 핸들 감는 방향이 뒷바퀴가 고정축입니다. 네. 뒷바퀴를 먼저 넣어줘야 되겠죠, 엉덩이를. 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위치 엉덩이만 집어넣습니다. 그럼 핸들 감는 방향이 뒷바퀴가 선 안에 들어갔나요?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왼쪽 거울 보시고. 네. 예, 그러면 회원님 이제 뒷바퀴를 기준으로 왼쪽 엉덩이와 왼쪽 주차선,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주차선 간격이 비슷하다. 콤파스 원리 아시죠? 네. 핸들 감는 방향이 뒷바퀴가 고정축이에요. 네. 핸들 감아주십시오. 네. 머리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후진해보세요. 차량이 주차선과 나란히 평행될 때까지 후진. 주차선이 잘 안 보인다. 제 보조걸 봐주시면 보일 거예요. 평행이네. 핸들은요? 그렇죠, 원위치. 천천히 후진. 옆자 사이드 미러, 우리자 사이드 미러 위치 나란히 맞을 때까지 후진합니다. 이때 옆차가 경차일 수도 있어요. 네. 뒤가 다르기 때문에 네. 동일 차종일 때만 좀 더 들어가 보세요. 스토퍼가 없다 그랬죠? 네, 주차 이렇게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